네, 안녕하세요. 현대자동차 고객 여러분, 이민호입니다. 요새 시티헌터라는 드라마에서 또 벨로스터를 타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드라마는 6개월 내내 벨로스터와 같이 붙어 있다 보니, 굉장히 정말 파트너처럼 정이 쏙 들고 말았는데요. 벨로스터 덕에 이 무더운 여름,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잘 지낼 수도 있었고, 그리고 유달리 이 드라마가 차를 타는 장면들이 많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벨로스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앞으로 저 이민호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굉장히 젊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. 기존에 이제 국내 차들과는 틀리게 좀 특이한 디자인이구나 라고 느꼈었는데,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그때 처음으로 벨로스터 봤었는데, 기존의 차와 다르게 굉장히 신선하고, 좀 젊은 층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 대통령님,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. 기자회견이요. 사실입니까? 저의 영광입니다. 영광이고요. 아무래도 오랜 시간 드라마에서 또 파트너로서 함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,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. 현장에서도 촬영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이 놀랬었고, 사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게 났었는데, 제네시스가 워낙에 안전한 차라서, 네. 그리고 또 안전벨트를 한 덕분에,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건강한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정치현 대통령님은 어떻게든 형태로 움직이게 할 텐데요. 제가 좀 이렇게 속도 내고 이런 걸 많이 좋아해서요. 드라이브 자주 하고요. 뭐 가까운 청평, 양평 뭐 이런 데 가서 맛있는 밥 먹고 오는 것도 좋아하고요. 그리고 뭐 파주 네, 이런 데도 자주 가고. 보셨어요? 사랑하는 여자한테 총을 겨눠야만 했던 내가. 일단 그 성능하고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외관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. 그런 면에서 벨로스터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존에 있던 차들과는 좀 차별화된 이미지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딱 튀는 그런 느낌들이 또 젊은 층에 굉장히 잘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. 현대자동차를 사랑하시는 고객 여러분, 항상 행복하시고요. 그리고 더위 조심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이민호였습니다.